근데 이거는 진짜 감기가 날 것 같은 맛이야. 야, 배추가 이렇게 고마운, 정말 고마운 짓인지 지금 알아. 선생님도 계셨는데. 자, 오늘 배추의 꿈을 이뤘는데, 엔딩으로, 우리 식후의 마지막으로 우리 거위의 꿈을 한번 드리면서. 와. 정말요? 선배님한테 와서 뽕을 빼는구나. 선생님이 노래를 하시면 우리는 정말 디너쇼를 온 느낌으로 아니, 봐야죠. 거위의 꿈 그 저 하기 전에. 오늘 배추의 꿈이잖아요. 근데 또 미국에 있는 또 따님이 또 배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고 한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딸에게 사랑의 영상 편지하고 아 맞아 아, 네. 그러고 나서 해야지. 멜로디를 한번 듣는 걸로 하고 세인이한테 맞다 맞다 세인아 우리 맛있는 거 먹는다 세인 안녕 그리고 다 네가 다 좋아하는 분들이지 와우 안녕하세요 세인 Did you see me on TV? Good day 이집 무슨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디지고 친구? 세인아 우리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어 지금 근데 우리 공주 생각이 많이 나네 거기에서 그 양식만 먹고 너네들한테 집밥이 그리울 텐데 우리끼리만 먹어서 너무너무 미안해 너 겨울방학에 나오면 우리도 이렇게 크게 차려놓고 같이 먹자 세인아 곧 봐 그음으로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아~ 넌 왜 또 울어? 정말 야 너는 정말 밥 먹다 말고 노래한 것도 뜬금없지 너가 보통 너가 더 뜬금없다 너 거위였지? 유희가 아니라 거위 아니야? 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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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유희 울 것 같았어 오늘 예 배추의 꿈 잘 먹었습니다 멋있다 와 축구 연예인 자 센데 오늘 어 아인가? 애긴 애목도 편한데 애목 여자분은 확실하네요 아역 배우신가? 개인 줄 아세요? 우리 방송 같이 한번 했죠. 제가 좀 방송을 했는데 네. 사람의 기분 업을 시켜주는 네.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사랑의 배터리 1, 2, 1, 2, 3, 4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와. 사랑의 배터리 같아졌나봐요 여기까지는 아니 아니 네 반가워요 야, 일단은 진짜 이것도 맛집처럼 네. 제가 볼 때 TV 급하게 지금 성행을 했어요 잠깐만요 근데 왜 이렇게 풀 메이크업 상태네요 잠깐만요 풀 냄새가 나죠? 도배 풀? 도배 풀 냄새? 여기 만나요 급하게 뭘 발랐어 보니까 급하게 집을 만졌어요 예. 티나요? 예? 티나요? 예? 티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도배를 했어요 사실 제가 그렇죠? 이사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왜? 예?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네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집을 못 구해서 그런 상태에서 짐을 막 다 싸놓은 상태에서 다시 지금 촬영 잡혀가지고 그리고 제가 도배를 다시 했어요 아니 이분 정말 하나 하나 뽑으세요 이쪽은 뭡니까? 안방입니까? 아니 들어가자마자 침실이 있어요? 어떻게 대문 앞이 바로 안방이 있지? 아 그런데요? 네네네 제 방이요 오 침실을 들어가자마자 보네? 아니 근데 침대가 굉장히 안 들고 엔티가고 저기 저기 되게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침대 아니에요? 아 이거는 그 연희동이래요 혹시
드라마 녹화 현장에서 좀 싸게, 싸게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소품팀 해가지고? 아니, 제가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엔팅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그리고 좀 큰 사이즈를 좋아해요.